오늘 이제 프린트본을 보시게 되면 그 문제가 똑같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그래서 페이지 113페이지로 가시면은 113페이지에 밑에 박스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가서 우리가 이제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이제 방법인데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 똑같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풀어볼게요. 7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에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가중평균. 가중평균.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푸는 방법 이제 가르쳐드리는데 자 일단은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 기대 수익률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이 있어서 자 지금 몇 퍼센트예요? 20, 60, 20이죠. 자 그래서 이제 100%가 되겠고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이 4%, 8, 13이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오리지널로 이제 풀면은 야매로 풀기 전에 일단 하나 소수점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0점이고 곱하기 4는 0.8이 되겠고요. 이게 0.6이 되죠. 그죠? 그럼 4.8이 되죠. 4.8이 되고 0.2가 되니까 13을 곱하면은 2.6이 되죠. 그래서 합치면 8.2%인데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야매가 있다. 야매로 갑니다. 그냥 앞에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앞에 맞추면 되니까 이걸 이제 지우고 그냥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4는 얼마가 됩니까? 80이 되고 60에서 8을 곱하면 480이 되죠. 그 다음에 자 20에서 13 곱하면 260이 되죠. 그럼 따라서 820. 8이. 8.2%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객관식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위험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넘겨보세요. 위험의 측정. 자, 위험은 이제 실현소득이 기대수익이부터 달라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따라서 분산. 표준편차라는 단어가 있죠. 분산이 표준편차의 제곱인데, 요게 이제 예산에 그 계산이 한번 나왔다가 이시천으로 하기 때문에 좀 끊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닿으면 문제집에서 한번 해드리는데, 예제 문제는 요거 그냥 넘어가시고, 밑에 가시면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수익. 평균은 수익. 수익. 평균은 수익. 그 다음에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분산은 위험.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평균분산 결정법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 그 ABCD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박스가 나와 있죠. 그죠? 박스 나와 있으면은 지금 A와 B를 묶어보세요. A와 B. 그럼 A와 B는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편차가 작은 게 좋죠? 누구 선택하겠어요? 그럼 A가 B를 지배하죠.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와 D를 묶어보세요. 그럼 이건 표준편차 같죠? 수익이 높은 게 누구예요? D죠? D가 C를 지배하겠죠. 그럼 A, D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AD가 남는 게 여기 기대 수익률이고 오른쪽에 기대 수익률이고 그다음 이렇게 된다면 자, 이 표준 편차로 위험이라면 그럼 AD가 이렇게 연결된 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A와 D가 있죠. 그죠? 그럼 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한 게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이 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변이 계수는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변동계수라고도 하는데 변동계수라고 하는데 자 이거 밑에 식을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내려가요. 평균이 내려가서 평균의 기대수익률당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올라가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기출된 게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A와 B가 있으면은 기대수익률이 동일해요. 그럼 기대수익률이라는 수익률이
만약에 10% 10% 동일하다면 자 표준편차가 큰 거 표준편차가 작은 거 그럼 15하고 7이면 얘를 선택하겠죠. 그럼 절대적인 것은 이 표준편차만 보면 절대적 측정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기대수익률도 크다면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측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A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기대수익률도 높고 수익도 높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가 15가 올라가고 14니까 1.07이 되고요. 자 얘는 7을 10을 하니까 0.7이 돼요. 변이계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B가 낫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변이계수 보고 계시죠? 자 얘는 위험수준의 상대적 척도입니다. 그래서 단위수익률당 그래서 분모당 분자니까 위험도를 얘기하고요. 투자자의 위험의 정도를 표준편차로 나타나고 분산 표준편차 절대적인 위험도를 측정한다면 평균이 다를 경우 서로 비교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죠. 평균 분산 지배율을 투자 선택이 할 수가 없으니까 변이 계수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적인 위험도로서 계수가 어떻게 될수 좋아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됐나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가는데 자 그리고 가기 전에 아까 그 문제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넘겨보세요. 그 아까 4번 문제를 다 풀진 않았죠. 그럼 4번에 2번이 정답인데 지금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와 B의 기대 수준이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A 투자보다는 건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의 기대 수준의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있나?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그러면 B의 위험이 더 크죠. 그러면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하겠죠. 2번이 맞나요? 3번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는데 위험과 수익이 비례니까 불에다 정이다. 정상관계이고 아까 5번은 풀었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 자 그래서 우리가 117페이지 가시면은 117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최적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5번을 풀업을 드리면서 가볼게요. 아까 요거 연결한 게 효율적 전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가는데 지금 5번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요 효율적 전선상에 A, C, D, E가 있잖아요. 요게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점들이에요. 좋은.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랍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면 그냥요 선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전선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예요. 위험이 비례관계여서 우리가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죠. 비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와 B를 봤을 때 여기는 위험이 같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것들을 연결하는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수익에서는 낮은 위험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연습게임하고 저한테 풀어보는데 C가 B를 지배하죠.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겠고요. 자,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4개가 이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2개가 좋아요? 3개가 좋아요? 자, AC와 AD 중에서 A는 똑같죠? 그럼 AC가 수익이 커요? AD가 커요? AD가 커겠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얘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 되겠죠. 지금 그 5번은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내용을 본다면 117페이지 먼저 보고요. 117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평균 분산 지배율을 만족시키는 투자안에 연결하는 선으로 동일한 수익에서 최저의 위험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과
동일한 의미에서 최고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의 연결한 선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 그러면 2번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 투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을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죠.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의 포트폴리오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투자를 또 지배하고요.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 아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밑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자, 일단은 요걸 가기 전에, 자, 5번을 끊기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을 푼 다음에 최적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 맞죠? ACD 연결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되고, 자, AC보다는 AD가 수익이 크겠죠? 그러면 AC에 각각 50%의 기대 수익이 AD보다는 더 낮겠죠? 3번, B가 C를 지배했죠? 자, C가 B를 지배했으니까 C를 선택했겠죠? 자, 3개가 좋아요? 2개가 좋아요? 그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죠? AC보다는 ACE가 낫겠죠? 자, A를 선택한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한 게 더 공격적이다. 정답은 4번이 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거기 118페이지 보시면 아까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었죠.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까 거기 무차별 곡선과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자, 굵은 글씨에 AF까지 쭉 연결한 선이 있죠. 요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 그래서 A, B, D, F라고 돼 있죠. 그래서 A, B, D, F로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 아까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있었죠. 자, 이게 그냥 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해야지만 최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D점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D점이라면 D점에 이렇게 교차점이다, 접점이다. 교차점이면 최적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가파른 게 아까 해피도가 컸죠. 그럼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자, 이건 완만하죠. 완만한 건 뭐다? 공격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요 아래로 볼록한 게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무효접인데, 요 무차별 곡선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교차점이어야 돼요? 접하는 점이어야 돼요? 교차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 접점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가볼까요? 좌측에 최적 포트폴리오의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느 투자가 효율적 투자선에 위에 앞에 우리가 한 포트폴리오 선택하게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어떻습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과의 어떻게 접점에서 나타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 자, 이 포트폴리오는 원래 단기 모형이에요. 주식은 단기죠. 부동산 장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형별로 지역별로 다른 게 좋죠. 그럼 다양한 포트폴리오 선택해서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교재로 가시면 이제 페이지 11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자, 한번 갑니다. 밑에 이제 상관계수라는 거는 개별 자산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시키고 자산 간의 수익 움직임이 나타나는 통계수 계수인데, 자, 포트폴리오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자, 아까 우리가 시험 문제 풀었을 때 ACD가 효율적 전선이었죠. 그럼 두 개가 나요? 세 개가 나요?
그럼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 좋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크게 하려면 구성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주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장상의 모든 것에서 뭐 IMF가 터지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플레, 이자율 변화, 경기 변동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죠. 그죠? 체계적이고. 그러나 하나의 자산에 투자한 거는 다른 자산에 의해서 딸 수가 있죠.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이에요? 이건 개별이에요. 개별. 자, 그럼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을 얘기하죠. 비체계적. 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지 체계적은 못 줄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총위험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다면 체계적은 모든 자산이 오니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물고기라면 그물이 촘촘하죠. 체계적 그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체계적 그물이니까 아마 날씬한 물고기라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기 때문에 자, 만약에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으면 두루두루간 터지면 이건 떨어지는데 대주국이 사고기 만드는 커버할 수 있죠. 그럼 중간 점검, 그다음이니까 요 반대인 게 좋습니까? 상관이 적고 상관이 먼 게 좋죠. 그러니까 반대인 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별 자산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그냥요 비체계적이에요. 듬성듬성이죠, 그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거할 수 가능한 건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거는 자 체계 제거예요, 비계 제거예요. 비계 제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이야 튀어나왔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이야 이걸 이렇게 분산 투자해야 돼. 그럼 비계 제거지 체계는 제거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두 자산의 수익 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인데 자 상관계수는 이렇게 풀어갑시다. 자 만약에 닭 만드는 데만 투자했으면 분산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두루덕감 터지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반대인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적어야 되고 계수가 낮아야 되는데 자 A와 B를 봤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가 부채하고 선풍기 같은 경우는 맑으면 잘 팔리는데 장마철은 작살나죠. 근데 부채와 우산은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인 게 효과가 더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상관이 적어야 되니까 수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우리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10% 동일하면 완전히 같은 방향은 플러스 1이면 제거가 안 돼요. 이거는 자 비계를 제거한다 제거 불가능이다 불가능 근데 얘는 0도 효과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되죠. 수익률이 똑같으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는 비계를 자 그냥요 완전히 제거해요. 0까지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이제 내용 확인해 드릴게요. 갑니다. 좌측에 자 의에 자산의 하나에 집중된 겁니까? 분산입니까? 집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분산시켜서 안전된 결합편으로 가고요. 자, 이번에 가시면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하죠. 피할 수 있는 없는, 없는. 시장의 위험에 대한 등에서 나게 되는 아까 제가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죠? 피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산에 오는 거예요. 투자 대상 다양하게 하면 분산투자에 회피할 수 있다. 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입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1번, 위험 분석할 때 상관계수가 중요시 되는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그럼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죠. 사람들의 결합으로서 기대 수익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입니까? 비체계적으로 완전히 제거시킵니까?
플러스 1일 때는요. 위험이 감소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반대니까 부고 플러스면 정이죠. 디귿. 따라서 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닌 이상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한다면 통계적으로 제거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은 이제 계산 문제니까 제가 이때 계산 문제를 같이 해드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포트폴리오 문제 풀어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스타트. 정답은 4번이 맞죠? 아까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의 최적이 되겠죠?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체계적이죠? 분산 투자 통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투자 자산의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효과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죠? 그럼 양입니까? 음입니까? 분산 효과가 커진다 그래야 되죠. 커진다. 자, 5번.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릴 때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임을 주는 거죠. 그 결과 총 위험도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5, 6번까지 7번까지 다 풀었죠. 풀었나요? 풀었고 8번을 옆에다 끼고 11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입니다. 기대수익률. 자, 이건 곱해서 더하는데 투자 비중하고 수익률을 갖고 따지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117페이지에 메뉴에 기대수익률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각각 투자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하는데 밑에 양가로 3번에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얼마냐? 자, 비중이 50대 5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내가 100억 있으면 50억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밑에 가시면은 각 경제상에 발생할 확률이 40, 6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분이 A 부동산만 해놨더라고요. A 부동산만 갈게요. 그죠? B 부동산 안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각각 투자 비율로 가중평균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불황이 있고 그 다음에 호황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40하고 얼마가 되어 있어요? 60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옆을 곱하는 거예요. A 부동산만 해놨더라고요. 그럼 A 부동산이 지금 20하고 70인가요? 그럼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0.4죠? 그럼 곱하게 되면 요거 8, 자, 어떻습니까? 지금 0.4가 되고 20을 곱하니까 8%가 되겠죠? 0.6이죠? 6, 7이 40이죠? 그럼 42%니까 50%가 되죠? 그러면 A 부동산에 지금 50%를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띵은 25%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B를 안 해놓는지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제끼시고, 제 8번을 보세요. 8번을 보시면은 똑같은 겁니다. 자, ABC의 3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50, 50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40, 60 나오면 안 되죠. 50, 50은 그냥 반반씩 쪼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ABC로 갑니다. ABC로 가시면, 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이에요. 포트폴리오 비중. 자, 비중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 30, 50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호황과 불황이 있죠? 그럼 호황이 50%고 불황이 50%다. 그럼 이건 반반씩 쪼개면 돼요. 그래서 제가 40, 60 나오기를 원하세요? 50, 50 나오기를 원하세요? 40도 푸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죠?
80도 이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합산해도 되는데, 자, 그럼 반반씩 쪼개고 옆에다 대라 그랬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64 있죠, 64. 그러면 6의 반은 얼마가 돼요? 3. 4의 반은 합치면, 오, 여기다 적으세요. 요 퍼센트를 가중평균하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고, 그 다음에 8하고 4가 있죠. 8의 반은 4, 4의 반은 합치면 6이 되겠죠. 지금 적어놓고 계십니까? 10하고 2가 있죠. 자, 10의 반은 5, 2의 반은 1, 합치면 6이 되죠. 그런가요? 자, 원래 FM을 푼다면 소수점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야매보다 이제 FM들을 푼다면, 들어보세요. 요게 0.2니까 곱하게 되면 이건 1%가 되고요. 자, 0.3이니까 638, 1.8%가 되죠. 그 다음 요건, 자, 어떻게 돼요? 이건 반이잖아요. 3%니까 5.8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 숫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숫자 나오기 그냥, 지금 옆에다 적어 놓으셨긴 하셨나요? 그럼 이건 그냥 무식하게 그냥 곱해버리는 거죠. 그럼 20 곱하기 5는 100인가요? 180인가요? 요거 300인가요? 그럼 얼마 나오죠? 58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58 개띠. 5.8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반반씩 쪼개서 옆에다 놓고 요 숫자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갔나? 근데 우리는 40, 60 나오길 원해. 50, 50 나오길 원해. 40, 60 나오면 이걸 다시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반반씩이니까 뭐예요? 반반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인가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 이제 9번을 풀기 위해서는 카페 시간 같이 갑니다. 교재. 교재 120페이지로 갑니다. 자, 120페이지 가시면은 합해 시간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이제 9번을 보시면, 프린트 9번을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요 계산 문제는 뭐 예전에 제가 특강 때 그 기출문제 특강 때 몇 개 했었는데, 그 계산은 뭐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요 지문을 이제 많이 푸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30회 때까지 단 네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합해 시간 가치는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개수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잠금 비율은 뭐고, 상한 비율은 뭐며, 그 다음에 역수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요것만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간다. 자, 그냥 적으면 뭐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가치의 첫 번째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었죠. 자, 그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내가. 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지금 100만 원을 1년 후에, 1년 후에 연 10%다. 그럼 110만 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는, 요 곱하는 수가 1.1이 21의 4가 개수예요. 그렇죠? 저 수식을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 놨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110만 원이 21의 미래 가치가 되고, 미래 가치가 되고, 그러면 21에다가, 21에다가 21의 4가 개수를 곱하죠? 21의 4가 개수.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신 거잖아요. 자, 불러봐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에 N승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일시불끼리 역수관계죠. 역수관계여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잖아요. 역수는. 그래서 역수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 요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니까 단리예요. 복리예요. 복리는 이자도 또 함께 또 이자가 계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입니다. 자,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이제 얘기하죠. 현재 가치 계수. 가치 계수입니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럼. 자, 그럼 저거 타임 스케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110만 원을 그냥 100만 원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냥 1.1로 나눠줘.
그럼 요 5분의 1로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 일시불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저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일시불에 현재 가치를 구하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고 자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겠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자, 두 가지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역수관계죠. 자,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치금계수가 역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미래가치계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내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타임 스케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돌이가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보통 공무원은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매년 타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천만 원씩 탑니다. 자, 이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3년 후에 타겠대요. 그럼 미래 가치가 되겠죠. 연 10% 이자가 붙겠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타임 스케줄을 그려본다면 자, 1년, 2년, 3년이면 자, 천씩 매년 타겠대요. 3년 후에 뭉쳐서 받겠대요. 그 미래 뭉친 금액이죠. 미래 뭉친 금액. 뭉친 금액이다. 뭉친 금액. 그래서 우리가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자, 그럼 이건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죠. 이 계수를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같이 엮어서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론상만 가져가세요. 감치금 계수는 역수죠. 그래서 감치금 계수는 얘와 반대입니다. 뭉친 걸 쪼갠 거죠. 그죠? 감치금 계수는. 그래서 감치금 계수는 저렇게 미래에 뭉친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뭉친 걸 가져와서 그냥요 이걸 쪼개요. 쪼개서 분리배액을 거꾸로 가는 거죠. 역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자 어때요? 이건 뭉친 금액이요. 이걸 쪼갠 금액이요. 쪼갠 금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 분리배액이죠. 연금 분리배액. 자 이걸 산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금액에다가 무슨 계수를 곱한다? 감채금계수 곱하죠. 감채금계수를 곱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쪼갠 거죠? 자, 빌려서 갚아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의 계수는 현가라고 하죠? 현가. 현가.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현재 뭉친 금액이죠. 자, 갑돌이는 3년 있다가 적립해서 받고 싶은데, 을돌이는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입니까? 현재 땡겨서 받습니까? 그럼 땡겨서 현재 뭉친 금액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타임 스케줄 그린다면, 들어갑니다. 자, 1, 2, 3을, 어때요? 자, 천만 원을 매년 받겠다, 아니면 미래에 뭉쳐서 받겠다, 현재에 뭉쳐서 받겠다. 현재에 뭉쳐서 받겠다는 거죠. 그죠? 뭉친 금액이고요. 뭉친 금액을 구한다. 이렇게 보고요. 저당상수는 반대죠. 그죠? 그래서 저당상수는 요거를 뭉친 걸 다시 쪼개요. 얘와 뉘앙스는 같아요. 얘도 그냥입니까? 쪼갭니까? 만들기 위해요. 1억을 차입해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차입해서 갚아나가는 원리금 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상한. 원리금 균등상한액을 구할 때 씁니다. 그러면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무슨 상수? 저당 상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일로 와서 이제 옮겨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감치금계수 미래 가치 없죠. 근데 여기는 그냥이야 미음이부터. 그래서 미래 가치고. 자, 여기는 현재 가치인데 여기가 현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이응이 붙으니까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역수관계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들어갑니다. 자, 역수관계를 보는데, 미래 가치와, 자, 현재 가치요. 자, 갑니다. 그럼 시험 문제, 자,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역수, 역수. 일시불길이 역수다. 현가계수 역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칭계수가 역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감채김계수 역수입니다. 역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와 저당선수가 역수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저당상수. 자, 이게 역수다라고 한다면 자, 약자로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일례라는 거는 뭘 줄임말이죠? 일시불의 그러니까 일현은요. 일시불의 현가. 연내는요. 연금의 내가. 감기는 감칭계수. 연현은 연금의 현가. 저상은 저당상수죠. 그럼 우리가 제가 연내 감기가 잘 걸려요. 그럼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기. 연연 나오면 저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제가 갑니다. 일시불은 한 번만이죠? 그러면 일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연금은 그냥요 여러 번이에요. 그럼 매년 일원씩이라는 게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계수는 그냥요 N년 후에요. 그럼 이건 내가계수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현가계수는 할인한다가 나오죠. 그래서 할인한다, 환원한다, 그 다음에 현재에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두 가지는 일로 옮겨갑니다. 이제 두 가지는 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만들기 위해서 분립합니까? 쪼개는 거고, 쪼개는 거 다르죠. 얘는 빌려서 갚아나기 위해서. 모으면은 미래가치죠. 감칭계수. 현재로 땡기는 것은 저당상수. 그죠? 원리금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당상수 인생을 사셔야 돼요? 감칭계수 인생을 사셔야 돼요? 감칭계수 미래가치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맨날 빌려야 돼 모아야 돼 모아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120페이지 보시면은 그 박스 하나 있죠? 그걸로 이제 정리할게요. 이 박스로. 왜냐하면 이 박스가 가장 좋습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현재 이론이 있죠? 요게 일시불입니다. N년 후가 내가요. 그래서 뭐다?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계수 있나요? 매년 이런식 있나요? 연금 적어놓고 N년 후 있나요? 그럼 내가계수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칭계수는 왜 쪼갰죠?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정립하기 위해서 쪼갠 거죠?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갑니다. 일시불의 현가는 일원이 일시불이고 현재가 현가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이런식이 연금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현재 봤습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고 저당상수는 그냥입니까? 대출 받았습니까? 쪼갰죠? 왜 쪼갰어요? 갚아나가려고. 원리금 나오면 얘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와드릴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123페이지로 가시면은 123페이지 일단 뭐 거기 나온 김에 저당상수 있었죠. 저당상수는 원금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 사용하죠.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고 자 밑에 보시면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을 더하면 1이 되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A은행이 갑한테 1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럼 융자 기간이 있겠죠. 10년 상환합니다. 자 그러면 6년을 갚고 4년이 남았다 봐봐요. 그러면 6천만 원의 상환 금액을 갚고요. 남아있는 잔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에 6천만 원은 60%가 상환 비율이죠. 상환 비율이고요. 상환 비율이고 자 1억에 4천만 원 40%가 뭐예요? 잔금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더하면 그냥이요 1이 돼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 정확하게 저당 대부 빌린 것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하고 미상환된 원금은 저당 대부의 그 시점에 잔금 비율을 곱하여 1년이 경과한 후 잔금 비율 원금 총액에 대한 미상환 원금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따라서 잔금 비율. 아,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40%가 잔금 비율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하냐. 이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요. 연연으로 가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잔액, 잔금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잔금은 총 융자액이 이제 1억이라면, 총 융자액이 1억이라면, 잔금이 4천이면 40%가 잔금 비율이잖아요. 조기상환한다는 얘기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당상술은 이 원리금이라는 게 연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갚다가 1년, 2년, 3년, 4년을 갚는 거예요. 땡겨서 갚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땡겨서. 그럼 원리금이 연금이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땡겼으니까 그냥이요. 연연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위에가 잔여기간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근데 총융자는 자, 요거 똑같고 똑같은데 그냥입니까? 전체 기간을 땡깁니까? 그러면 연연이 전체 기간이 나오겠죠. 자, 이거 그냥요. 우리가 약분되죠? 따르면서 연연만 안 난다. 아, 그래서 잔금 비율은 자, 그냥 필기를 좀 해보세요. 거기 헷갈리니까. 연연이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래서 요것만 남아요. 남아서 자, 밑에는 그냥이요. 전체 기간이에요. 전체 기간. 위에는 잔여 기간이 되겠죠. 그 밑에 찾으셨습니까? 밑에 찾으면 저당 지불액이라는 거 아예 지워버리세요. 왜? 그냥요. 약분돼요. 약분되죠. 연연만 남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넘겨봐. 넘기면 아예 예제 문제가 있네. 넘겨보세요. 예제 문제가 넘겨보세요. 페이지 124. 아예 넘겨서 있어. 넘기면 잔금 비율이라는 풀이의 맨 마지막에 밑에 나와 있잖아. 연연만 남았잖아. 그래서 밑에가 전체 기간이고 위에가 잔여 기간이 올라가죠. 근데 되게 쉬운 게 예제를 보시면은 15년이 전체 기간이에요. 매월 원리금 상환 조건에 연이 10% 5천만 원 줘봤는데 몇 년 후죠? 5년. 그럼 몇 년 남았죠? 그 10년짜리를 15년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걔 수치가 안에 들어가 있어. 봐봐. 15년이 밑에 93. 얼마고 10년이 75. 얼마잖아. 그 찾아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럼 그냥이야 연연이야. 연연 갖고 내가 따지는 거야. 푸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아이씨 별거 아니네. 그냥 수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새 안 나와 이거 잘. 그 다음에 밑에 상환 비율이라는 건 어떻죠? 아까 제가 1억에서 6천만 원 상환하면 60%가 상환 비율이죠. 그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40%는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 잔금 비율이 되겠죠. 문제 봅니다. 자, 아까 그 문제 갑니다. 9번입니다. 5번 합해 시간 같이 가는데 설명 오른 거 5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합치면 10번 봐요. 아까 연연 나오면 저당 상수죠. 연금 현가계수는 저당 상수가 역수죠. 3번은 들어. 왜 들었을까?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 게 저당 상수죠. 자, 합해 시간 같이 나와 있는 건 다 단입니까? 복리입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죠. 복리고요. 자, 5번에 현금 배치를 해보세요. 5억이라는 단어 있나요? 이게 일시불입니다. 그다음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금액에다가 매년 붙어야지 연금이거든요. 그러면 5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N년 후죠. 그러면 이거는 미래가치계수가 되겠죠. 그럼 뭐에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했습니까? 일시불에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 거죠. 5억하고 5년 후가 중요한 거죠.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세요.